데서 옷을 네 번이나 시켰어요. 근데 왜 한꺼번에 안 시켰냐면 이게 아소스는 35파운드 이상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35파운드가 넘으면 바로 그냥 결제를 하고 받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한꺼번에 결제하려고 이렇게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만 놓으면 품절되면 못 사거든요. 같이 한꺼번에 뜯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럼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이거는 저번에 노란색 반팔 티셔츠 이거 샀던 건데 제가 빨래를 잘못해가지고 이거 색깔이 다 이렇게 얼룩덜룩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에 그냥 하나 더 다시 샀거든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거요. 그냥 그 회색 목티 하나 샀거든요. 이것도 그냥 입은 거 바로 벗을게요. 이거는 왜 이렇게 쫄리지? 한 치수 크게 샀는데 이거는 이거를 제가 한 치수 크게 샀는데도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떡해. 배에서 힘을 뺄 수가 없어. 제가 보통 10을 입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작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12로 주문했는데도 지금 딱 맞죠? 와, 14로 시킬걸? 어쨌든 그래도 나름 괜찮네요. 안에다가 입으면 괜찮으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입는 거지? 근데 여기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거 그냥 뭐 집에서라도 입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기 어깨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푹신푹신한데 이게 너무 아쉽게도 저한테 조금 작아요. 그죠? 이거는 입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가디건으로 쓰기에도 좀 작고 실패작 1번 나왔네요. 다음. 입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아쉽네요. 그죠? 일단 이거는 원피스인데. 어때요? 이거는 다행히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너무 깊게 파여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실핀을 꽂아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파였으니까 클립을 안 하고, 원래 약간 여기까지 클립을 한 거거든요? 클립을 안 하고 그냥 안에다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야 저한테 좀잘 어울리는 거를 하나 찾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제일 편하다. 괜히 외국에 애들 입는 거 사봤다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런 원피스는 저한테 딱 좋은 것 같아요. 짜잔! 다행히 치마가 저한테 딱 맞아요. 이거는 이제 블라우스랑 이제 가죽 치마인데 이렇게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샀거든요. 이쁘죠? 역시 청바지가 제일 편하다. 이번에는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조끼를
오, 조끼 너무 마음에 드는데? 1cm만 더 길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잘 골랐는데? 이거 라스트 원. 마지막 하나 제가 겟한 거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예쁜데? 나름 그래도 잘 샀다. 이거 제가 너무 우울하니까 기분 전환용으로 그냥 한번 사본 건데 예쁜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당연히 못 입고 여행 갈때 저기 유럽 여행 가서 파리 프랑스 파리 같은데 파리 가서 이거 입고 여행하면 되게 특별한 기분 들고 좋을 것 같아요. 파리 프라 사실 런던도 괜찮잖아요. 아, 런던 여행? 아, 네, 런던은 이제 좀 부끄러워요. 이제 약간 제 영역이 돼버려서 이런 거 입고 다니기엔 좀 부끄럽고. 파리? 프랑스 파리라든지? 또 어디가 좋지? 뒤에도 보여드려야지. 여행 가서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해서 저 이번에 총 얼마를 썼냐면 136파운드? 하면 29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몇 달간은 쇼핑을 안 하려고요. 너무 우울해서 이렇게 탕진을 해버렸는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돈이랑 옷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풀 수는 없잖아요? 부자도 아니고. 빨리 그냥 사실 코로나가 끝나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아소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lbert. Hi, return delivery. Butter. This is label. Ah. You have tape with you? Tape. How are you going to fix this? How are you going to put label? Let's say your dress, where is going back? We'll watch Lali. Let them do this first. Take the picture after, yeah?